네, 안녕하세요. 레드미라주입니다. 자,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짐벌은 지윤테크의 제5세대 스마트폰 짐벌인 스무스4의 화이트 버전입니다. 현재 국내에 단 한 대 선행 입고된 완전한 양산형 스무스4예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 스무스4의 화이트가 실물이 정말 궁금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역시 네, 블랙보다 훨씬 더 멋지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기존의 스마트폰 짐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자,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스무스4에 대한 집중적인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리뷰를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스무스4 화이트 양산형이 입고되고서 바로 리뷰를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왕의 리뷰를 제작하는 거 글쎄요, 저 혼자서 리뷰를 제작하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리뷰를 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스무스4에 대해서 화이트, 블랙, 그리고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앱이죠. 네, 그와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영상의 댓글에다가 나는 이 스무스4에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네, 그와 같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 내용을 수렴을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스무스4를 리뷰할 때 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저도 한번 모델 분을 기용을 해서 같이 한번 리뷰를 본격적으로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스무스4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줌인, 줌아웃, 그리고 포커스, 스테빌라이징 성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스무스Q보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무스4의 완벽한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스무스4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함께 리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